학교 다녔습니다.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트루먼. 하지만 그의 일생은 날 때부터 학교 입학, 결혼까지 24시간 관찰되며 외부에 있는 대중들에게 상영되고 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뭐지? 이거 봤던 장면인데? 그래. 이 뒤엔 노란색 자동차가 지나가고, 진짜 지나갔다. 그 다음 빨간 옷 아줌마가 지나가고, 뭐야 이거?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어느 날,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, 자, 퀴사인 기다려. 스탠바이. 자, 광장에 들어서고 있다. 스탠바이. 자, 90초면 그쪽에 도착할 거야. 랭카스터 광장에서 좌회전 중. 그리고 트루먼은 이 라디오가 자신의 상황을 중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뭐야 이거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? 자신이 거대한 세트장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트루먼. 물 공포증을 이기며 세트장의 끝에 도착합니다. 나중에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말해두죠. Good afternoon, good evening, and good night. 와, 진짜 재밌다. 야, 대박이지 않냐? 진짜. 존잼, 핵잼, 꿀잼. 야, 근데 우리도 트루먼처럼 영화 속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아니 왜? 생각해봐.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공이고 주변 사람들, 가족들이 다 연기자인 거지. 야. 아, 왜 그래? 아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알고 보면 너도 연기자 아니야? 아, 진짜 이거 왜 이래 이거. 감독님, 어떻게 좀 해봐요. 어? 야,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응? 뭐가? 너 방금 감독 뭐라고 했잖아. 내가? 무슨 말이야? 아니야. 뭐야? 내 삶도 트루먼 씨였던 거야? 거기 잠깐 저랑 얘기 좀 합시다. 네? 왜요? 영화관에 웬 경찰이... 이유는 물어볼 거 없고 잠깐 경찰서 좀 같이 가주셔야겠네요. 뭐? 왜 이래요? 내가 뭔 잘못했다고? 이거 진짜 방송이야? 와, 대박. 반전에 반전이네. 도란맨. 나도 이런 생각 가끔 했었는데 내가 주인공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연기자라는 거. 진짜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이거 대박이겠다. 존재일 듯. 아이고. 역시 유튜브는 똥 싸면서 봐야 제맛인데. 아우, 다리가 저려가지고. 아이고. 저게 뭐지? 저기 저런 게 있었나? 잠깐만. 이거 뭐야? 이거 카메라잖아. 어? 자, 지금 주인공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스탠바이 하시고, 특히 가족들, 지금 주인공 화장실에서 나오면 신경을 빨리 다른 데로 돌리셔야 합니다. 야, 지금 이거 주인공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? 야, 빨리 라디오 채널 돌려.